청주의 대기업 슈퍼마켓이 국내산이라고 판 송이버섯에 중국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매된 점포가 청주뿐만이 아닌데 당시 착한 가격이란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첫 소식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한 대기업 슈퍼마켓이 내건 광고. 상품 기획자가 산지에서 직접 발굴한 국내산 송이버섯을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줄어 값이 치솟던 상황.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착한 가격이라는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의심한 경찰이 청주에 있는 해당 슈퍼에서 송이버섯을 구입해 분석해봤더니 중국산이 섞여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나간 거는 국내산과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 혼합으로 돼 있다는 건 나간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입으로 나간 거고요. 수톤의 송이버섯은 당시 전국의 대부분 지점에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통업체 창고에 보관돼 있던 송이버섯도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검사 결과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기업 측은 유통업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럽죠. 엔드가 가서 이 사실을 거기에서 상사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대기업 슈퍼가 원산지 허위 표기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